이렇게 생긴 애기가 어떤 이름이었으면 좋겠나. 네네. 이름이 다 이국적이다. 네, 딸이니까 약간 예쁘게 해서. 뜻을 좀 알려주세요. 뜻. 뜻이. 네. 없습니다. 아직. 왜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일본에서는 제 성을 쓸 예정이어가지고. 이중국적이죠, 그러니까. 그 그렇죠. 성이랑 잘 맞아야 되고. 또 일본에서 미우라. 불렸을 때 이상하지 않는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음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미우라 루히 이렇게? 미우라 루히. 미우라 세나. 이름만. 미우라. 아, 그런 것도 모르겠구나. 근데 세 글자를 그냥 세 글자. 의미 없이 그냥 세 글자를. 그 아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 분이어서 이제 의미 이런 걸 좀 중시하니까 그렇게 지었대요. 예. 그러고 나서 의미는 나중에 찾으면 되니까. 의미는 나중에 찾으면 되니까. 독특하다. 뜻을 좀 알려주세요. 뜻을! 네. 오늘 투표를 종이 투표로 해보려고. 아, 다 한 표씩. 뭐 다수결로 가는 거예요? 아빠는 원래 저기 좀 의결권을 좀 많이 줘가지고 한 세 표 정도 주고래야 되는데 다 한 표씩 받았어요. 애기 인생이 걸려있는 거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보여주면 안 돼요? 그 안에 넣어서 이제 개표를 할 거예요. 소원 있는 두 명은 빨리 이걸 알려주시고 투표를 하라고. 오. 엄마가 제일 보셨지. 네, 적었어요. 1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1번. 1위? 자, 투표 완료!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부르기도 좋지 않아요. 일삼이 유력합니다. 일삼. 네, 윤리하고 1번하고 100번. 3번. 윤리야. 윤리야. 두 번째. 1번. 이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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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삼이 그죠? 자, 다음. 야, 3번. 이을리야. 오, 3번이 오세아네. 오, 3번 또 이율리야. 율리야. 3번이 지금. 2번은 일단 탈락이네, 그럼. 2번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루이. 1번 루이. 와. 루이. 1번 이루이. 아. 루이. 아, 루이 너무 많이 주는데? 아, 루이가 맞네. 아, 엄마는 또 원하는 이름이 있었구나. 윤율이 네. 율리야 하는 게 낫죠. 압도적으로 내가 처음 이율리야. 이율리야. 너 이제 율리야로 가는 율리야로 건가? 갑니다. 유희. 율리야. 아, 율리야를 또 엄마는 원했구나. 이율리야. 율리야는 약간 좀 뭐 나중에 돼서도 많이 없는 이름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흔한 이름으로 짓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율리아도 지금 뭐 영어 이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율리아요. 율리아. 소리 나는 대로 그래? 특이하지 되게. 뭐, 특이할 정도가 나는. 아니 왜냐면 여기 안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연 이렇게 지은 거 보면 돌림을 딴 건데 한글 이름이라도 그치. 뭐 뜻이 있어서 뭐 하고. 이게 또 문화적인 차이네. 맞아. 오, 7대6. 아, 모르겠다, 진짜. 7대6, 진짜 모르겠어. 대박.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지? 짠! 1번! 루이. 루이! 아, 루이가 세네. 아, 박빙이네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이거 먼저 해요? 네. 단나. 이 단나. 3번! 이엘리야! 단진이. 진짜 완전. 설마. 3번! 우와! 대박! 오, 3번이야? 그 정표로 하시겠네. 너무 신기하다. 2번은 한 표도 안 나왔어? 0표, 0표. 아니, 채애나도 이뻤는데, 부르기는. 애나, 애나로 불러도 되고. 마지막 한 표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3번이면 동표고 마지막 그러면 만약에 동표가 나오게 되면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지. 아, 엄마. 제발 동표이길 바라겠습니다. 동표이길 동표이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예능신이 오십시오! 루이 같아. 1번. 루이? 예능신이 오십시오! 예능신이 오십시오! 1번 1번이지. 루이가 투표 차이로 우리의 투표는 이 루희로 예, 결정이. 이지훈 씨는 뭐가 좋았어? 루이? 이지훈 씨는 루이가 좋았어? 저 율리아 찍었어요. 야, 근데 누가 봐도 그 엄마가 지금 산모가 3번을 원하는 것 같은데 저 정도 되면 이제 투표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3번으로 해주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로써 어쨌든 루이가 됐는데 엄마는 율리아가 또 그렇지 하고 싶거든요. 율리아였는데 근데 저도 율리아였어요. 엄마는 율리아였어? 부부 의견이 중요하지. 아니 그래도 뭔가 이렇게 참고해야죠. 집안 분위기나 네. 서로 이렇게 성격들을 봐서 아시겠지만 딴 줄 잘 안 걸어요.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야, 그 이거 뭐야? 야, 그거 뭐야? 그거 얘기 아예 없어. 근데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텐데. 네. 저 집 식구들은 질문이 없어. 자기 주장은 막 펼치진 않아. 가족인데 남들처럼 살아. 나는 그런 분위기예요. 난 저 중에 형제 중에 내가 저기 앉아있으면 이런 건 뭐하러 투표를 왜 시켜? 나는 분명히 딴지 거는 뭐하러 투표? 누가 결정하는 거야? 야, 그러면 네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뭐 장난 아니 뭐 안 찾아놓고. 뭐 이게 장난이야? 야, 이런 분들 봤을 텐데.